예, 잘 보셨어요? 바다입니다. 아, 저기 아시는 분이 있군요. 예, 바다가 갖고 있는 그 자연, 여러분 보셨죠? 소라라든지 불가사리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, 소년의 동화 같은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. 참, 몸이라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서 많은 것들을 갖다 그려낼 수 있거든요. 자, 이번에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제목은 Love is고요.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.
보셨어요? 네. 여러분이 이렇게 막 환성을 지르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외국 분이셨구나.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나 봐요. 자,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줬는데요. 예, 사랑은 그냥 달콤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 안에는요,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벌써 마지막 작품이 됐는데요. 인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. 저도 아직 살 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인생에 관한 얘기가 몸으로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드러나지는지 한번 다 같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갖다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 작품 제목은요, 회향입니다. 회향은 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. 자, 회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마임을 하고 있는 배우 김봉석입니다. 예예, 극단 마네트고요.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작지만 큰 움직임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. 네. 예, 저도 연극을 전공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또 요즘 시대는 그 말이 힘을 잃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사를 쓴 연극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임을 하게 됐고, 지금은 이제 경계나 어떤 그런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없고요. 단지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각기 표현 방식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장르나 스타일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. 그렇지만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몸으로부터 출발되는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담아내기 때문에요. 예, 요즘 많이 바쁘니까 사람들이요, 사실은 막 여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마임을 봤을 때 사실은 잠깐이지만은 어떤 여유를 갈 수 있는 게 많은 말보다 몸으로 어떤 것을 갖다가 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백이 생긴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마임을 볼 때는 가슴에 있는 열정이라든지 그런 감성,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상상력을 같이 해서 하면은요, 보다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, 이미 지금은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 작품들인데요. 이미 한 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크고 또 그 다음에 더 어떤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건이 그렇게 생각처럼 안 따라줘서 그렇죠. 네. 글쎄요, 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연초에 세웠듯이 여러 축제 형식의 공연, 축제 형식의 어떤 행사들에 가서 일단은 관객이랑 많이 이렇게 나누고 소통하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올 남아있는 그 많은 축제에 참가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접하는 기회를 갖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할 작품들 아니면 새로운 더 작품들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. 저는 마임을 시작한 지는 93년서부터 했으니까 벌써 10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을 시작한 건 85년도서부터니까 벌써 18년? 꽤 됐네요. 그렇게 되고.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작년에 그 남양주 축제를 갔었을 때요.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보고서 아주 좋았습니다. 특히 그 자연과 어우러져가지고 풀어지는 그 공연이요. 그래서 남양주 축제가 기억에 남고요. 그 다음에 그 해마다 이제 가는 마임 축제에는 볼거리가 참 많죠. 예,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작품적으로는 지금 얼른 생각을 못 하겠네요. 방금 공연 끝내가지고 지금 막 숨이 차고 해가지고요.
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.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. 그냥 저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 작업을 하고요. 일단 다른 예술 분야도 많기 때문에 마임 하나만 딱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, 이미 그 전에 트라이를 했었는데요. 마임을 어떤 굉장히 서브적인 한 장르로 보지 말고, 사실은 국제연극제 본 어떤 행사의 작품으로서, 마임을 바탕으로 하는 극을 갖다가,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전에, 나도 이렇게 해서 한 50분에서 1시간 작품을 해서 하는데, 그걸 꼭 마임이라 규정 짓지 마라. 그래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몇 번 있었는데, 아직까지 응답은 하나도 없습니다.